안녕하세요, 만빅입니다. 앙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. EX전쟁 수상한 지방자치제 물음표 하나? 기억이 안 나는데요. 물음표 하나? 하나 뭐야, 뭐. 블랙코마, 제비. 제비인데 아직 그렇게 세지가 않네요. 한 방이 센 놈. 한방에 쓴놈 누가 있지? 이런 애 나가면 되나? 일단 한방에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방이 별로 안 쓰네. 계속 반격하네. 강우무 한방에 쓴놈 있네. 강우무. 그래, 강우무 모아서 가자. 아, 맨놈 엄청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? 나 돈도 준비가 안돼 있는데. 물음표가 하나라고 한 마리만 나오라는 법이 없잖아. 가셨고. 잠깐만요. 큰일 났는데. 렌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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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즈. 아, 이걸 실패하네. 좀 300원도 비싸다. 우리 싸게 막자. 싸게 막도록 할게요. 300원이 상당히 비싸네요, 지금 봤더니. 제비가 은근히 튼튼해가지고 이게 되게 까리한데? 아, 무트가 있으면 딱 좋은데. 강무트래가지고. 그리고 좀 고기를 많이 깔아놔야 돼가지고 중간에. 아, 원범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별의별 원하는 게 너무 많죠? 그렇게 원하는 게 많으면 안 되죠. EX 대전쟁이 그런 게다 있으면은 개나 소나 다 깨지. 제 생각에 뭐 개나 소나 다깰것 같긴 한데, 이 순서만 좀 알면은 뭘 얻어야 되고 뭘 얻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. 근데 해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떤 유닛은 뭐가 있어야 얻어지고 이 순서를 잘 모르니까 좀 처음 하면 어려울 수 있죠. 그 외에는 뭐 하다 보면 은근히 비슷해요. 할수 있는 짓도 몇개 없어가지고 선택지도 어차피 몇개 없고 조금 밀어내고 전혀 안 밀렸고. 야, 성, 뽀개진다. 정신 차려라. 아, 또 이상하게 됐어. 라인 너무 당겼다가. 이거 어떡하지? 강물을 미리 띄워놓을까? 그래, 강물을 미리 띄자. 근데 강물가 돈이 있어야 띄지. 아이고야, 거기서 그렇게 맞으면 안 되고요. 그러니까 무트가 있었어야 돼. 강무가 아니라. 그럼 벌써 얘네 다 죽였지. 야야, 다시야, 다시. 아이, 하지마, 하지마. 다시 얘가 아니라. 요런 짤짤한 애들 필요 없고요. 요런 짤짤한, 아, 이거 여기 덱 바꾸면 안 되는데. 저거 덱 바꾸면 헷갈리니까 짤짤한 애들 필요 없고 한 방이 좀 있는 애들 이러네. 그리고 맞고 버틸 만한 애는 고양이 밧줄이 있긴 한데 얘도 그렇게 잘 버틸 것 같진 않은데. 한방 극딜할 애가 없죠. 얘네들이 그나마 한 방이 세긴 하지. 노수가 레벨이 높으니까 그나마 세겠다.
일단 뭐 고기는 더 필요한가?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속옷 쓰고 귀찮으니까. 위험하다. 우리 아까도 이러다 성초 맞고 급해가지고 밀고 나가다가 개망한 거 아니야? 자, 어우, 얘는 삼각김밥은 되게 세네. 히트백을 막 시켜버리네. 오케이, 뭐 그래도 나름 편한. 자, 만렙 찍었고요. 자, 돈을 다 벌면은 천천히 밀고 나갑시다. 천천히 고기 가득가득 채워서. 더 이상 출격할 수 없습니다.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가득 채워서 전진. 1,500원 가득 채우는데 은근 오래 걸리네. 자, 어차피 기회는 한 번뿐이고 싹 다 한꺼번에 몰려 나가서 깽판을 치도록 하죠. 얘는 오히려 안 꺼내는 게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빵야. 무트님. 쏘세요. 파이어! 다 죽었다. 이거지. 아이고, 무트님. 그러시면 안 되고요. 무트님 왜 파이어를 안 하시죠? 두방 맞으면 뒤져버리시는군요. 얘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한꺼번에 들어와. 파이어. 어이구, 댄서가 활약하네. 한방 센 놈이 있어요. 댄서 EX에도 나름 구색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. 무트도 좋았고 약간 오르륜이 트롤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맨날 오르륜 탓만 할 순 없잖아요. 사실 오르륜이 게임의 거의 기둥 같은 건데 EX 대전쟁에. 좀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답을 찾았습니다. 답은 댄서였다. 댄서가 뭐 은근 쏠쏠하네. 되게 다 나사 빠진 놈들만 모여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 개성있는 애들이 모여있어요. 자,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